닥터풍님 역시 쉬는 시간에도 명상을 하시다 대단하십니다. 닥터풍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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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님, 전 초등학교 4학년 남자입니다. 전 살이 빠지고 싶어도 나도 안 빠집니다. 꿍님 제발 줄넘기를 해도 안 빠집니다. 유유. 꿍님 어떡하죠? 유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연자님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살들이 조금만 지나면은 키로 갈 겁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잘 먹어야 키가 쑥쑥 큰다 요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이국TV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왜소하고 키도 엄청 작고 항상 1번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TV에서 이제 키 큰 연예인분들이 졸업사진 같은 것들을 공개하거든요. 그럼 이제 졸업사진을 보면은 그때 조금 이제 엄청 통통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통통하다가 중학생이 되면 또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그 살이 흡수가 되면서 뭔가 키가 쑥쑥 자라고 굉장히 멋있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면은 닥터쿡이 오케이지만 막 하기 싫은데도 막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면은 이국TV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제 살들이 키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이제 살이 키로 쑥쑥쑥쑥 잘 이동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 사연자님 지금은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들 아주 골고루 건강한 이렇게 섭취하시고 그 살은 나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빠질 거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주 즐겁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사연자님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키가 거의 한 2m70 정도 꼬고리 큰일 났습니다. 이분이 현재 아니 직장입니다. 얼른 집회에서 생술 하지마. 아니... 하지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요즘 애들은 게임 얘기를 부쩍 많이 합니다. 여자도 남자도 불을 땡땡땡 많이 하죠. 전 불을 초보 왕초보입니다. 저는 관심 받고 싶은데 유일한 방법 게임 말렙. 전 현질을 못 질러요. 게임 말렙 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연자님께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진정한 도구는 장인을 탓하지 않는 이 닥터쿡도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는 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캐시를 사게 되면 게임 캐릭터가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레벨이 빨리 오른다고 해서 우리 사연자님의 게임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연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레벨이 만렙이 되고 싶은 이유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인 것 같은데 레벨이 빨리 올라서 만렙이 되면 지금 당장은 친구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지만은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레벨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게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친구들한테 딱 공유를 하잖아요. 같이 레벨이 쑥쑥 잘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우리 사연자님을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 현지를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즐기면서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통신사죠? 제 거 소액 결제 좀 늘리려고요. 꼬고리 이게 그 내 중학교 때 졸업앨범이야. 여기다 나 귀여운 거 봐 이거. 옛날엔 참 귀여우셨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13살 학생입니다. 저는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좋아하는 가수 보러 가려고 하면 만 15세 미만은 못 오고 유일하게 전체 관람과 페스티벌은 너무 먼 곳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콘서트는 돈이 들고요. 날짜는 오전은 학교를 가야 하고요. 어린 게 좋긴 해도 이런 건 짜증납니다. 13살이면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죠. 6학년. 그때 이 닥터곡도 항상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성인이 되어보니까 참 어릴 때가 참 좋았구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우리 사연자님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 왜 어릴 때가 좋다고 하는지 100%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고 계실 때나 이국TV가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 사연자님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붙잡을 수 없는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흘려보낸다면 얼마나 아까울 거예요. 그 시간이 어른이 된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마냥 안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리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린 버스 요금도 할인이 되죠. 또 지금 어리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아주 좋은 추억도 쌓을 수가 있죠. 어차피 우리 사연자님께서 지금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또 빨리 나이가 들고 싶다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당장은 시간을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연자님이 정말 어른이 되기 싫어 아무리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어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어차피 흐르기 마련이고 우리 사연자님도 언젠가는 이제 분명히 어른이 될 텐데 지금 어릴 때 어릴수록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최대한 누리고 추억도 많이 쌓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닥터쿡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사연자님이 나중에 어른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고 싶어 어릴 때 이건 분명히 100%야. 아무튼 사연자님 미국TV가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죠. 화이팅! 꼬고리
이분은 곧 논문을 집필하실 것 같습니다. 닭똑똑님은 경험이 많으시니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 저는 13살 여학생입니다. 고예정. 꿈TV를 보면서 하고 싶은 실험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기본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어허, 우리 사연자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실험이라고 하면은 왠지 뭔가 거창하고 뭔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실험이라는 게 범위도 굉장히 넓고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닭떡국 같은 돌멩이도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실험이 있냐면 돌멩이의 실험 스콜! 오늘 실험은 정수리는 진동을 못 느낀다! 정수리는 진동을 못 느낀대. 그거 에이, 한번 실험을 해보자. 나린턴이 내가 정수리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나한테 전화를 걸어. 난 눈 감고 진동이 왔을 때 내가 지금 할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진동 울리는 거? 20초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오오오오오 진짜 신기해. 오 진짜 안 느껴진다. 안 느껴지지? 네. 우와 돌멩이의 실험 스콜 성공. 자 보셨죠?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간단한 이런 실험들도 있습니다. 이 쿡닥터가 옛날에 그 나뭇잎에 실험을 한번 했었죠. 나뭇잎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물에 띄우는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나뭇잎은 이제 산에서 주워오면 되고 볼펜은 이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펜을 갖다가 이제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엄청난 실험 결과 이런 것들도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 너무너무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꼬고리. 이번 사연이 심각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불치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진짜요? 뿡님도 비염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와 고래상어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여자예요. 여성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비염이 있어서 키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키우려고 하는데 비염이 나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길고양이가 많은 동네로 가니까 길고양이가 보이지 않아도 코와 눈이 간지럽고 재채기까지 심해집니다. 진짜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진심으로 고양이 비염 집사 선배로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참고로 저도 꾹꾹이입니다. 어머! 사연자님 일단 칭찬받자. 칭찬받아. 이쿡TV를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아주 잘 그렸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려주셔서. 이야 근데 우리 사연자님도 정말 대단하신게 고양이가 얼마나 좋으면 비염을 무릅쓰고서라도 고양이를 이렇게 키우시려고 하실까요? 근데 우리 사연자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고양이가 많은 동네에만 가도 재채기가 심해지고 코와 눈이 간지럽고 이거 좀 알레르기가 좀 심한 거 아니실까요? 이 닥터쿡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키울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비염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었고 또 관리를 잘해주면은 저한테는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된 거고 우리 사연자님은 알레르기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사연자님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제 반려동물은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고 이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우기 전에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또 이제 가족분들도 이제 비염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충분히 이렇게 의논을 나눠서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꿍냥이 꿍순이를 키우면서 정말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도 있었고 그런 고양이에 대해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키우기 쉬운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은근히 키우기가 힘들어요. 뭐 알레르기가 있으면 일단 키우진 못하겠지만은 고양이 털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이게 진짜 막 빗으면 하루 종일 털이 빠져. 어떻게 된 게 바로 나오나 봐. 거의 사방팔방 다 고양이 털로 이게 둘러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소를 해줘야 되고 까만 옷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털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염이나 눈 간지럽고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질 것으로 이 닭떡국이 진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은 만약에 고양이를 정말 너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제 길에서 이제 고양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막 간식 달라고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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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가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아주 귀여워해주고 또 잘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사연자님도 좋고 우리 사연자님의 가족분들도 좋고 또 길고양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 사연자님 잘 생각하시고 선택하셔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꼬고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닥터쿡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닥터쿡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정말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연자님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이 닥터쿡은 너무나 뿌듯할 것 같고요.
너무 뿌듯했나 보다. 뿌듯이 막 튀어나오네요.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고민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께 아니면 남에게 속 시원하게 할 말이 있다 이런 사연도 보내주시면 꾹TV가 한번 잘 읽어보고 컨텐츠로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켈로디언 홈페이지나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무튼 이 닭떡국은 다음에 더욱 명쾌한 밥과 사연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